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단 30분 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타토크 이슈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밀착 뉴스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이슈픽. 오늘은 경인일보의 신현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년 공간에 청년이 없다면 거기를 청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혹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청년 바람지대를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일반인은 처치하고 청년들조차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그 주변을 자주 지나 다녔는데도 본 기억이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이용자 수가 9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수원시 청년 인구가 36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이용률은 2.6%에 불과한 겁니다.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청년 지원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운영진 한 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하루 이용자는 10명 내외였습니다. 청년 바람지대, 청년 지원센터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청년의 꿈과 취업을 돕는 이런 것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곳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공간은 청년들이 이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네일스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최대 1억 5천만 원의 도비를 받아서 지어진 공간인데요.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수원과 화성시 외에도 고양시, 양주시 총 18곳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에서 13곳 정도가 이용자가 1만 명이 채 되지 않았고 5천 명 이하인 곳도 6곳에 달했습니다. 1년에 6천 명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다. 이런 곳인데 도에서 이런 상황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이제 청년 지원 사업단과 논의해서 포털 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홍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콘텐츠를 구성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또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청년 네일스케어가 청년들로 북적이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열악한 조건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게 극한 직업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가져오신 극한 직업은 어떤 일입니까? 네,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화성의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응하다가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해당 세무서의 민원 팀장이었던 피해자는 그날 오후 세무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과 부동산 관련한 이제 서류 발급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을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세무 공무원들도 참 극한 직업인 것 같네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원인들 중에 뭐 폭언하고 욕설하고 또 폭행하는 일들 가끔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민원인 웃으면서 상대하는 이런 고충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 쓰러진 민원 팀장 이제 주변 사람들을 좀 만나봤을 때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왔던 민원인도 이 민원 팀장과 얘기하고 나면은 웃으면서 돌아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친절한 분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민원을 제기하신 여성분이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주제라는 말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폭언과 욕설을 넘어서 불을 지르겠다라는 이제 협박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찾아오는 일이 있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이제 언젠가 터질 게 좀 터졌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센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자 서희초 사건으로 이런 악성 민원인들의 심각성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공무원들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국세청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악성 민원인을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대응력을 강화한 민원 이제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또 전국 133개의 세무서에 녹음기를 보급을 했는데요. 직원들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에게 대화를 녹음한다고 고지한 뒤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 민원으로 갑질하는 나쁜 풍토 하루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시트콤 그 제목이었는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가지고 이슈픽 자주 뽑아오시는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시트콤 가족 이야기 실제로 벌어진 겁니까?
네, 안양시 만안구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네. 안양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1층에 성인 오락실이 입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관할 구청에는 영업허가 신청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예, 주상복합이면은 그 저층에는 상가가 들어오고 그 위에는 이제 일반 주거를 하는 이런 아파트 형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성인 오락실이 들어온다면 주변이 그 유흥 지역인가요? 네, 이 지역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해 아파트랑 오피스텔 등 1천여 가구가 넘게 입주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성인 오락실이 들어서면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예. 더구나 500m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권도 이제 침해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까지 있는 주거 지역에 버젓이 성인 오락실이 들어선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법이나 규정상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 법상으로는 이 성인 오락실의 입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에 이제 속하다 보니까 성인 오락실 입주를 제한할 수가 없고요. 또 초등학교가 5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대 보호구역은 거리를 200m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만안구 관계자는 규정상 성인 오락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설 기준 등이 이제 부합한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아이들 통학로에 성인 오락실 내겠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규보다는 상식이 우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슈픽 경인일보의 신현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최근 영아 유기 살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인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 미등록 출생 아동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김병익 사무총장님, 그리고 아동권익보호활동을 해오고 계신 박성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무언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자,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그 냉장고에서 이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에서는 텃밭에 안매장된 영아가 발견이 됐고 또 화성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넘기는 이런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참 충격적인 일인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김병희 사무총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많은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말 그 이면에는 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지금 정말 다 같이 해소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밝은 미래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이야말로 조금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성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5살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 만난 애였는데 저보고 고양이 스티커가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근데 갑자기 제가 이 그림자 아동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애를 보다가 울 뻔했습니다. 아, 이 애들도 그렇게 클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런 뭐 다 뭐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안타까운 심정 전해주셨는데요. 자, 수원 사건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정부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아동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심각성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8년간 병원에서 그 신생아 번호를 받은 아동들과 출생신고된 아동들을 대조를 했더니요. 무려 2,200명이 누락됐다고 합니다. 네. 조사 결과 전체 아동의 11.7%인 249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아동들이 814명. 그래서 현재 많은 아동들이 1,000명 넘는 아동들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에 따르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가 경기도에만 641명 있고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470명, 그리고 인천에 157명 순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영아 유기 살해 사건들 어떤 점들을 이걸 보면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그런 범행의 동기로 뭐 조사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크게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하고 그다음에 자기 임신이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익명을 원해서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익명의 필요성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 양육을 포기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익명을 보호받지 않는다면 국가에 실명 출생 신고를 하고 국가 보호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도요. 다만 그렇게 맡기려면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실명으로만 할 수 있게 지금 강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부모 주로 이제 생모인데 익명 보호를 위해서 그런 유기 살해 같은 그런 이제 끔찍한 결과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임신 출산 사실 알리기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영유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좀 높고 70년 만에 이제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영아를 살해할 경우에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범행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왜 그렇게 형량을 강화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그 형량을 늘린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가 절대적입니다. 주로 엄마, 아빠 중에서 엄마가 절대적이고 엄마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법은 멀리 있습니다. 법에 집행하시는 분이 이런 일을 알게 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만 알게 되고 그마저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형량 강화만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는 건 거의 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 유기하는 문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베이비박스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딜레마인데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이가 연간 150에서 180명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행위 역시 사실 아이들 유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베이비박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맡기겠죠. 이걸 두고 영아 유기를 부추기는 거다 아니면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좀 의견들이 좀 나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베이비박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저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아동들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는 것에서는 명확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 책임입니다. 베이비박스는 개인의 선의에 기반한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국가가 이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서야 되고 대안들을 만들고 제도들을 만들어서 아이들 구하는 데 직접 나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시고 우리 박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베이비박스의 아이를 맡긴 그 생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아 유기죄 무죄 판결이 그 최초였는데요. 아, 판례가 있었군요. 예,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상담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기를 데려와서 놓고 그 베이비박스에서 나와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받아서 그 상담을 하면서 아이를 좀 직접 키우면 어떻겠냐 이런 권유도 받고 이런 상담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 아이를 둔 그 베이비박스에 항상 봉사자들이 상주하면서 24시간 그 아이를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인력이나 시설이 돼 있었다는 점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병원이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못하게 해서 건강 나쁜 질병이나 이런 걸 유발한다. 병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다음에 병원이 있으니까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생명과 건강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맥락에 따라서 어느 의견이 맞는지 상황에 따라서 좀
뭐 맞는 게 또 틀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베이박스도 비슷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논란에 있어서 영화 여기를 부추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6위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그간 미용무 생활시설이나 가족센터의 강화만 되풀이해왔던 정부도 이제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림자 아동 문제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조치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출생통보제입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그림자 아동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 출생통보제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이 결국에는 부모가 출생을 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어길 경우에 현재 법상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보완하고자 하는 법안이고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이후에 그 출생 기록을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전달을 합니다. 그 이후에 출생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직권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고 출생 신고를 출생 등록을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그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한 아동들, 그런 아동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출생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아동들을 조금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 외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보호 누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제도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출생통보제라는 것이 시작인 거죠. 사실 앞서 얘기했던 베이비박스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아이 낳는데 베이비박스에 맡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이제 보호출산제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있는데 도입에 이론이 없었던 출생통보제도와는 달리 보호출산제는 찬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호출산제가 무엇인지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보호출산제는 이제 공공 베이박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 때부터 출산 전후까지 그 임산부와 그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는 출산제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의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익명입니다. 생모가 원치 않으면 당연히 익명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 생모가 익명을 간절히 원하면 그걸 보호하는 게 그 보호 대상 중에 하나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임에는 분명하지만 네. 하지만 이제 익명 출산이 늘어나서 결국 양육의 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또 아동이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찬성하는 쪽에서 보면 이제 10대 미혼모도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면 된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생길 것 같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미혼모들의 출산은 숨겨도 된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입장이 좀 갈릴 수 있는데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총장님 먼저 출산 보호제도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권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해서 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보면 아동들은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 부모가 익명성에 의해서 그 아동들이 친생부모를 알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동들이 갖고 있는 이 보편적 권리, 부모에 의해서, 친생부모에 의해서 양육받을 권리, 이 부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고민과 함께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같이 마련된다면 보호출산제와 같은 그런 익명성 보장에 한 출산제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제가 뭐 여러 학회나 여러 토론회장에서 보호출산제 찬반 토론 입장에서 저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 사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보호출산제가 뭔지에 대해서 약간 생각하시는 바가 달라요.
임생모의 익명만 부호하는 보호출산제가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들이 실제로 리스크가 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생모의 익명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결국 아기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을 보호하는 생모의 익명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권리가 첫 번째 생명권입니다. 일단 살아야지 뭘 아이가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일단 살면 그 다음에는 친부모한테 직접 양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나중에라도 친부모를 알 수 있는 알고 싶으면 알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중요한 권리고 이 세 가지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바람직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보호출산제라는 부분에서 뭔가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총장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 임신부에 대한 지원제도 있습니까? 근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베이비박스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14년에 실내출산법이란 것을 좀 만들어서 그 임산부가 이제 상담 기관에 찾아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런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동들을 키운다는 게 어떤 것들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 되는 것들인지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사실은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아이를 한번 양육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지가 생기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 상담받은 임산부 가운데 24.2%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13.7% 정도는 정식적으로 그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 이런 제도들, 이런 제도들이 저희 나라도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국가정책으로 어떻게 흡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는 것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려면 엄마도 있어야 되고 아빠도 있어야 되는데 아빠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엄마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제도를 얘기하면서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빠 얘기는 없는 겁니까? 사실 엄마들만 처벌하고 아빠는 싹 빠지는 거는 굉장히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 살아있게 한데 아주 많은 희생과는 사실 그런 걸 겪은 엄마인데 그 엄마는 익명 보호해달라는데 안 해주잖아요. 아빠는 지금 익명이 다 보호되고 있어요.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익명이 보호되고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모가 원한다면 그 아빠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적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되게 어렵고. 그리고 그 법적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아빠한테 그러면 이제 아빠가 끝까지 나 몰라라 하면 양육비 청구밖에 없거든요. 돈으로 내는 것밖에 안 남는데 그 아빠가 돈도 안 내버리면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받기가 또 어렵거든요. 도망가 버리면은. 그래서 생모가 원한다면 그 아빠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송 절차 같은 거를 국가에서 다 대리를 해주고 그리고 양육비 청구하면 이제 법원에서 양육비 명하잖아요. 그런데 안 내면 국가에서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선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국세에 체납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가에서 징수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절차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절차로 그 아빠한테 구상을 하면 그러면은 뭐 물론 그래도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하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 전수조사 해보니까 19살에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년 동안 이제 그늘 속에 있었던 건데 그리고 그동안 학교도 못 다녔을 거고 사회생활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해요.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좀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선은 이제 복지부는 관련된 법령을 고치고 그다음에 임시 출생 신생아 번호들을 등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출생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발굴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같은 경우도 이제 임시 신생아 번호 외에 뭐 외국 아동들에 대한 뭐 조사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조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그런 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종사자, 또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또 그다음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정부 부처들의 그런 그 협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또 이제 공연불에 그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림자 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으나 또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 덜해진다면 결국에는 조금 힘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정책들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탄생 그 자체로 축복받아야 할 아이들이 어둠 속에 숨겨지고 비참하게 버려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버린 이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2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태어난 아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토크 이슈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